김광모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앰프라이브러리 특집 제7탄 한로드 네. 디럭스4의 마지막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다른 진공관 앰프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팬더의 앰프들은 비교적 빈티지한 성향의 기타들과 뛰어난 궁합을 자랑했는데요. 전천후 공연용 앰프를 표방하고 있는 한로드 디럭스인 만큼 할로우 바디와 슈퍼스트랩과의 궁합도 꽤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할로우 바디 기타를 대표하는 깁슨의 ES-335 모델과 슈퍼스트랩을 사용하여 한로드 디럭스의 다양한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린 사운드, 드라이브 채널 사운드, 모어 드라이브 스위치를 사용한 사운드와 리버브 사운드를 먼저 들어보고요. 옥스를 이용하여 풀크랭크 업된 사운드와 풀크랭크 업된 상태에서 드라이브 채널 사운드, 모어 드라이브 스위치를 사용한 사운드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운드를 들어봤습니다. 저는 이 앰프 라이브러리 특집에서만큼은 슈퍼스트렛은 계속해서 좀 손해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느낌이에요. 왜냐면은 되려 저희가 이제 이것도 보통 이제 노브를 저희가 세팅을 할 때 한 절반 정도 먼저 놓고 이 크랭크업 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면서 사운드를 먼저 들려드리는데 어느 정도 크랭크업이 된 상태죠. 맞아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옥스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이거를 절반 가까이 노브를 두고 연주를 하면 굉장히 원래 소리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숨을 할 수 없어요. 뭐 여러분들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팬더 F를 큼직큼직한 것들 그러니까 네. 이제 팬더의 이제 대표적인 모델들 어쨌든 오늘로 이제 그렇죠. 점을 크게는 찍었어요. 이제 앞으로 뭐 이렇게 어찌 보면 이제 사이드로 있는 약간 뭐라 해야 될까 좀 매니악틱한 이제 앰프로 이제 뻗어 나갈 것 같은데 그 저희가 이제 트윈 리버브를 이제 앰프 라이브러리 할 때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보통 이제 앰프의 레벨을 2, 3 정도밖에 못 주죠. 그쵸. 그러니까 2, 3이라는 것 자체가 이 앰프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일단 이 앰프들을 기본적으로 다 5를 주게 되면은 이미 약간 살짝 올라오죠. 그래서 이제 이번 그 한로드 디럭스 영상에 이제 1편부터 3편까지 다 보신 분들은 아니 네. 왜 클린 톤인데 왜 약간 좀 찌그러지는 맞아요, 것 같아 맞아요.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물론 굉장히 클리어하게 잡아서 들려드릴 수 있지만 이미 그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그쵸. 거고 그건 유튜브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미 어느 정도의 레벨을 준 상태에서 이제 출발하는 걸 들려드렸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 슈퍼스트렛이 사실 원하는 소리는 그냥 탕탕 되게 아름답고 이쁜 소리가 나야 되는데 그거가 이제 워낙 출력이 고출력인 기타다 보니까 이미 더 찌그러지고 맞아요. 덤이 더 왜곡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풀 크랭크업으로 갔을 때는 오히려 뭐 크랭크업 된 소리가 난다고 하지만 기타 픽업 자체에 컴프레싱 돼 있는 그러니까 EQ대가 정제돼 있는 픽업이다 보니까 네. 이게 이 앰프에서 주는 이 막 굉장히 이제 레인지가 넓고 폭발하는 그러니까 사실 정리가 되지 않은 소리를 쏴주는데 맞아요. 이제 얘가 이제 컴프레싱해서 이 기타 자체가 이렇게 이제 받아서 들어가서 이게 조화가 되니까 약간은 뭔가 좀 어색한 느낌은 있어요. 확실히 앰프 라이브러리에서는 슈퍼스트렛은 약간 좀 손해를 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역시나 이제 또 335 같은 경우는 이제 또 할로우 바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 더 받아서 더 확실히 더 맞아요. 왕하는 맛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조합하느냐도 뭐 중요하겠습니다만 뭐 기타 모델별로도 다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험버커의 이 마호가니 그 굉장히 서스테인이 길고 울림을 크게 받을 수 있는 기타들이 풀 크랭크업 사운드에서 좀 더 유리하고 우리가 맞습니다. 좀 많이 들어봤던 소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희가 아까 이제 촬영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스트라토캐스터랑 텔레캐스터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제 하울링이 떴었어요. 그냥 삐 하는 이제 피드백이 떴었는데 네. 이제 위치를 잡아가면서 그걸 피해서 연주를 했습니다만 레스폴이나 SG 그쵸. 그리고 335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 없이 그냥 풀 크랭크업 사운드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낼 수 있었죠. 네, 맞습니다. 이 335를 연주를 하는 사운드를 들었을 때는 이 오아시스 앨범에서 흔히 듣던 그 클린 톤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글자글한 그렇습니다. 느낌들, 크랭크업 된 사운드들을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었고요. 이 회를 거듭할수록 이런 생각은 듭니다. 풀 크랭크업이 모든 기타에 잘 어울린다든지 모든 상황에 잘 어울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아까도 저희가 설명을 드렸지만 슈퍼스트렛 같은 경우는 대로 이제 밀도 있는 드라이브 사운드랑 잘 어울리지 이렇게 레인지가 넓어지게 되면 대로 이게 숨이 잘 안 되는 현상도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어떤 기타들 빈티지한 성향을 갖고 있는 기타들이라든지 이런 기타들에는 이 풀 크랭크업 사운드가 정말 멋있게 잘 어우러져서 연주자를 정말 흥분시킬 수 있는 멋진 사운드가 연출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마치 그 생각이 들다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이제 드리면
그 외에 잡음도 톤이라는 맞아요. 말을 하잖아요. 지미 그러니까 헨드릭스도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말은즉슨 그 잡음이 나면서 나는 레인지가 존재하죠. 그때 쳤을 때 나는 소리가 있는데 보통 요즘 슈퍼스트랫은 잡음을 날리죠. 그러니까 그 영역대가 날라갔죠. 그러니까 이만한 공간을 잡음이 들리는 애를 잡아서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요 정도의 공간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 풀크랭크업에서는 그게 좀잘안 묻는 거죠. 네. 물론 뭐 쉐프터가 지금 잡음이 안난건 아니지만 그런 기조를 가지고 있는 기타들은 아무래도 좀 풀크랭크업에서는 좀 매력이 떨어지고요. 맞습니다. 그냥 잡음이 원래 많던 악기들은 그 공간을 다 이제 줄수 있는 악기다 보니까 여기서 훨씬 더좀 발군의 에너지를 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음번 앰프라이브러리 특집 때는 슈퍼스트랫을 좀더 빛나 보일 수 있도록 뭔가 다른 세팅을 준비를 한다든지 이런 준비도 저희가 마련을 할 테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플레이어스 가이드.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